오늘은 꼭 해야 하는 상체 운동 베스트 10을 모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하체만 비포 애프터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사실 상체도 운동으로 어마어마하게 라인을 많이 바꿨거든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던 알짜배기 동작만 10개를 모아서 가슴, 등, 어깨, 팔까지 넣어봤으니까요. 홈트, 웨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몸 좋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슴 운동인 덤벨 시스트 프레스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롤러 위에 누워주시고요. 누워주신 상태에서 무거운 덤벨 두 개를 잡아주시고 덤벨은 5kg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가슴을 열어주시고 복부에 힘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힘이 꺾이지 않게 하면서 가슴과의 직선상에 덤벨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밀어냅니다. 숨게 가볼게요. 덤벨 프레스를 할 때는 머리를 중립으로 유지하고 손이 손목 관절 위에 있도록 해주세요. 어깨가 위로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힘을 주시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팔꿈치의 위치가 어깨보다 높지 않게 해주세요. 덤벨 체스트 프레스 하실 때는 밀어낼 때 가슴이 열려있는 느낌이 꼭 드셔야 되고요. 밀면서 어깨가 뒤로 빠지거나 팔꿈치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거운 덤벨 잠깐 채워주시고 다음은 덤벨 플라잉을 가벼운 덤벨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워주시고 무거운 덤벨을 두 개 잡아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펴고 세로 가슴을 열면서 내렸다가 그대로 앞에서 모아주실 거예요. 가슴을 모으는 힘을 주실 거고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가슴 앞에 고정합니다.
덤벨 체스트 플라이를 할 때는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주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덤벨이 어깨 옆이 아니라 가슴 옆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세트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크게 무거운 무게로 한번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 가벼운 무게로 모아주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거운 무게를 잡아서 데드리프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목표를 잡아 붙여주시고 목을 살짝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손 옆구리를 돌리면서 가져오고 20번 진행해볼게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고 무게중심은 앞으로 숙여줍니다. 어깨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시고 허리가 굽지 않도록 고관절을 접어주세요. 하시면서 어깨뼈가 앞으로 점점 말리면서 등이 굽지 않게 그냥 가슴을 열고 뒤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덤벨로우를 진행해 볼 거고요. 가벼운 덤벨 두 개를 잡아서 해주실 겁니다. 상체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 똑같이 유지해 주시고 날개뼈를 뒤로 모아서 숨을 가볼 거예요. 준비, 시작! 덤벨로우를 할 때는 날개뼈를 모아주시고 날개뼈를 모을 때 상체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높이를 유지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잡아주고 덤벨이 몸에서 떨어질 때도 무게를 버텨주세요. 가슴과 등을 맞춰줬다면 이번에는 어깨를 넘어가 볼 거고요. 중량감을 덤벨 숄더프레스 준 후에 전체 후면을 레이즈를 해주실 겁니다. 무거운 덤벨 두 개를 들어주시고요. 상체에 90도 팔꿈치 각도 만들어서 그대로 위로 밀어내립니다. 20개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팔꿈치가 이르는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깨가 너무 빠르게 솟아오르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주면서 천천히 위로 밀어내줍니다. 준비, 시작!
플러스는 레이즈를 진행해 주세요. 담배 위에 살짝 가까이 붙여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을 들면서 앞쪽 어깨 힘으로 들었다가 내려주실 겁니다. 20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는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배 근육을 당겨서 복부에 힘을 주고 양 발에 부하를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발을 멀리 앞으로 뻗어줍니다. 한 번 더. 준비. 시작. 측면 어깨입니다. 복부 살짝만 벌려주시고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조금만 기울여주시고 손 등이 하늘을 멀리 향한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보내주세요. 완전 옆이 아니라 살짝 배가 더 높입니다. 준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는 골반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준 상태에서 팔을 양옆으로 내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멀리 보내 어깨 높이까지 옆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다음은 후면 어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를 구부려서 숙여주시고 손발이 옆을 향하고 새끼가 옆을 향하고 그대로 밀어주실 거예요. 덤벨이 잡고 골반 쪽으로 오지 않고 살짝 앞으로 뺀 상태에서 밀어주실 겁니다. 준비 시작.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는 오반절을 앞으로 구부려주고 날개뼈를 살짝 뒤로 밀어주는 힘을 주실 거예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어깨의 뒷부분으로 덤벨을 옆으로 밀어줍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묻어놓고 천천히 앞쪽으로 수축해서 가져오면서 2두 팔 앞쪽을 운동해주는 동작입니다. 2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머컬을 할 때는 팔꿈치를 고정해주고 덤벨을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찐 마지막! 팔 뒤를 해주는 킥백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릎을 접어서 숙여주시고 팔 여러분 무릎이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실 거예요. 할 때마다 팔꿈치까지 같이 밀리지 않도록 팔꿈치 옆구리에 꾹 고정해주세요. 네. 킥백을 할 때는 팔꿈치를 고정해주고 상체를 살짝 구부려 숙여줍니다. 덤벨을 뒤로 펴내며 팔 뒤를 수축시켜주는데요. 이때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준비.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따라해야 하는 상체 운동 베스트 10을 함께 해보셨고요. 꾸준히 따라하시면 탄탄한 상체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상체 운동 해야 할 때마다 이 운동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꼭 해야 하는 운동을 넣어봤으니까요. 또 단순히 동작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자세를 보고 여러분들의 틀린 자세를 잡아주고 또 장기적으로 체형의 변화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온라인 PT 웨이트와 운동과 궁금하다면 아래 구독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뜨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ot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imagining that waiting to happen like